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와 은폐, 제조 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 특조위는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기업인과 관료 8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